일단은 지금 마늘을 다 깎고요. 허리 아파. 이제 생강을 까야 되는데 이건 형이 숟가락으로 까래요. 긁어서 파살파살. 살살살살. 살살. 어제 태국 친구한테 배웠어요. 그 생강이 태국어로 킹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이게 그 뭐지? 그게 다를 수,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 성조를. 내 친구가 어제 킹이라고 했어요. 아니, 어제 친구가 아니요. 친구가 감기 걸렸다고 생강차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생강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생강이 태국어로 뭔지 이제 막 그렇게 대화를 좀 하게 됐었어. 아니, 그 칼로 짜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안 벗겨져요, 형님. 아, 방금 이거 표정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벗겨지냐? 헐. 아, 이게 안 벗겨져? 왜 내가 만드죠? 이렇게 살살살살 여기 잡고 네. 이렇게 살살살. 얘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이건 이런 것도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네. 나 살려줄 거예요. 오케이. 끝. 제가 자른 거 완전 깔끔해. 지금 생강 갈고 있죠? 얘는 뭐예요? 풀. 김치 만드는 풀. 양념이랑 같이 써서 네. 풀을 만들어 밀가루나 전분가루를 만드는데 그걸로 해야지 양념이 잘 되고 맛이 있어. 뭘로 만들어요 얘는? 밀가루. 이 전분가루가 없어서 밀가루로. 찹쌀, 보통 찹쌀가루를 하면 더 맛있는데 네. 여기는 찹쌀가루가 없으니까 재어놓은 거는 지금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 친구들한테도 김치 만든다고 하니까 레시피 알려달라는 친구도 있고 되게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우리의 김치에. 되게 또 최근에 좀 된 얘기지만 좀 짜증나게 또 중국에서 김치가 지낼 거라고. 맞아. 태권도랑 김치랑 한복도. 그렇죠. 아무리 중화 사상이 좀 그래도 아무리 김치가 자기들 거라고 얘기하는 건 좀 빡치는 일. 그래서 엄청 그 유명한 유튜버 있던데 중국 유튜버. 그 사람이 막 김치 만들고. 진짜? 네. 뭔가 되게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느낌인데. 이거 한국에 사면은 3,000원? 시중 될 텐데 여기서 얼마 줬지? 160바 줬으니까. 두 배 정도 준 거지. 그렇지. 고추장은 안 들어가요? 고추장 안 들어가지. 이거 편집해야 돼. 무식한 말은. 응? 무식한 발언 같아. 괜찮아. 이것도 모르면서 막 김치 우리 건데 중국에서 그런 거 화내고 있. 아휴, 이러고 있다 정말.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제 저희는 곶쌈을 만들 거다. 근데 형님이 그러시는데
불쌈 만들 때 커피를 넣으실 거래요. 그래야지 냄새 제거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콜라 있어? 조금요. 콜라 있어? 사올까요? 콜라도 넣어야 돼. 콜라도 넣어요? 어. 이거랑 콜라랑. 밤내도 잡아주고 색깔도 만들어주고. 맛있을 걸 사올래? 저것도 콜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네. 프라이팬 사오든 콜라를 사오든. 여기 뭐 들어간 거예요? 응? 양파, 대파, 생강. 아, 생강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김치도 들어가고. 아, 그래요? 이야. 맛있겠다. 이렇게 버무리 양념을 여기다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이제 버무리 김치를 담을 거야 다시. 아, 여기 이 통에다가요? 아주 먹음직스러워. 진짜 김장하는 남자 처음 봤어. 실제로 이렇게 보는 거 태어나서 처음이야. 나 엄마가 하는 것만 본 적 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건 김장이 아니라 김치 만드는 거지. 그걸 김장이라고 하지. 김장은 이제 겨울에 먹기 위해서, 나기 위해서 김장을 하는 거고, 장기간 동안 김치를 먹는 게 김장이라는 거. 아, 다른 의미야? 응, 다른 의미야. 그래요? 응. 김치 만드는 걸 김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김장은 겨울철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김치를 만드는 걸 김장이라고. 네. 응. 그럼 만드는 방법도 달라요? 김장 김치랑 그게 뭐 이게 보관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만드는 방법 똑같아. 아... 이게 무김치죠?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다. 이거는 지금 먹을 거. 생강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생강 좀만 더 넣을 거야. 자, 오, 대박 사건. 대박 사건. 너무 잘 익었다. 잠깐만. 뚜껑 깨쓰는 게 낫겠지? 네. 내가 일부러 삼겹살을 하고 목살하고 섞었잖아. 네. 맛을 비교해봐. 원래 앞다리살로 해도 맛있거든. 네. 자, 이제는 목살을 꺼내겠습니다. 아, 목살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김치 만드는 거랑 보쌈까지 요리가 끝났고, 자 이제 즐겁게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먹어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신난다. 자 먹을 생각하니까 신나는 거지? 끝! 그냥 맛있어. 그럼요. 끝. 다 비웠다고? 네.